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 학생 모니터링당 인사이트 3기 박현지라고 합니다. 예. 오늘은 교육을 들으러 저희 얼굴이 국제교류관에 왔어요. 여기 너무 멋있어요. 짜란. 햇빛도 잘 들어오고 사진 맛있지. 그럼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그쪽 펜 남는 거 없나요? 펜 없어요? 여기 있네.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저작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저작권 침해 안 받게 포스팅 할 수 있는 정보 알려주려고 오늘 어떻게 시간 했어요? 작성법이랑 콘텐츠 찾는 거 그리고 저작권까지 세 가지로 활동 계획도 많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블로그에 다 올린 4월달에 포스팅 내역서고 일단 A인데 혹시 블로그 지금 쓰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제가 쓴 포스팅입니다. 포토샵 할 사진들을 받았는데 제가 있네요. 이야 나다.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좀 USB 본인한테 올려야 되나? 여기 사진 들어있거든요. 다 사원에 포토샵 만들어서 사진. 제가 사진도 찍어야 돼요. 혹시나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토샵 설명할 거 있어요? 포토샵 기초 활용 시스템 이 4단계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많은 인물로 사이버넷 홍경은 뭐 초록색 한번 이런 거 뜰 거예요. 메타데이터 해가지고 조립이 2.8이 뭐 이런 거 뜰 텐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빼고 여기 3점 자, 여기 보기는 우리가 보기 스팅 자체를 필요하지 않아요. 뭐 스팅도 꺼먹고 뭐 외장물 꺼먹고 미니언 꺼먹고 뭐 스팅들을 해먹고 그래서 우리가 생 모음이 있으니까 사진을 가지고 뭐 웰동 미니언 캠프도 통조림 이런 식으로 노업할 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물방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.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. 밥이다 밥. 오이네 씨. 왜요? 피곤하시죠? 네. 네. 돈가스 도시락. 아 잠깐만. 진짜 그냥 도시락 가운데 뭐 하나 사진 찍. 참 맛있어 보이죠? 도시락 잠깐만 봐. 다 도시락 모아주세요. 도시락 모아주세요. 도시락 다 사진. 됐어.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잠깐 이니아 카메라. 둘, 셋, 여섯, 여덟, 열두 개 맞죠?